안녕하세요. 강의원 강도사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직분의 동등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사실 직분의 동등성에 대해서는 장로교회 제도의 원리를 다루는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대충은 아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직분의 동등성에 있어서 우리가 더 다루고 생각할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직분의 이 계급화와 명회화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장로교회에서 직분은 처음에 서리집사가 되고 그 다음 안수집사, 장로가 되는 이런 계단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서 장로가 바로 되는 경우가 없고요. 또 장로직을 마치고 집사직을 맡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장로교회는 직분의 직제에 있어서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 이 순서로만 직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변화하는 직분은 사실상 2등병, 1병, 상병, 병장 같은 계급적 이해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장로교회의 직분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도 다루었지만 근본적으로 일꾼이란 말이에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분에 명예가 있긴 하지만 명예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에 있어서 명예가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인식할 때, 이해할 때 주께서 보내신 종, 곧 일꾼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하는 거예요. 사실 직분자는 주님이 보내신 일꾼이고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분의 이해를 놓치게 되면 실제로 직분자를 아주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런 현상이 아주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직분의 동등성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직분자 투표를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서 A와 B가 장로 후보로 나와서 투표를 했는데 A가 되고 B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떨어진 B가 크게 시험에 드는 경우가 정말로 많은 겁니다. 심각한 경우는 막 교회에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죠. 여러분도 주위에서 이런 일들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투표에 떨어진 분이 왜 시험에 들거나 상심하는 일이 발생을 할까요?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직분과 투표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핵심적으로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지난 시간에 다루었지만 우리는 투표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분자를 확인한다는 이해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자 투표를 무슨 성도의 인기 투표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에 떨어진 분들이 막 성도들에게 화를 내거나 막 실망했다고 외치는 경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를 안 뽑아줬다는 사실에 섭섭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역시 말씀드렸지만 직분자가 일꾼이라는 인식이 너무 부재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직분자를 일꾼보다도 계급과 명예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직분자 투표에서 떨어지면 마치 승급에 실패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난날 그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승급을 해야 하는데 투표에서 떨어져서 승급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투표에서 떨어질 때 상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직분자 투표는 절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일꾼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 투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투표해서 떨어졌으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안 부르신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에서 떨어진 건 나의 계급이 올라가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나 성도들이 나의 노고를 무시했다라는 그런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이런 뜻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직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이라는 거예요. 즉 투표에 떨어져서 직분자가 되지 못했다면 아 하나님께서 이 직분의 직무에 대해 나를 일꾼으로 부르지 않으셨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초등학교 반장을 뽑듯이 일꾼을 뽑는 게 장로교회의 직분자 투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도 투표에서 떨어진다고 실족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는 다 큰 어른들이 큰 시험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직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직분의 이해, 특히 이 동등성 이에 대한 이해가 너무 교회 안에 부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이 직분의 동등성에 대해서 아마 처음 듣고 좀 의문을 품거나 좀 충격을 받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직분의 동등성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떻게 이걸 적용할지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직분의 동등성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우리가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제일 많이 언급되는 구절 바로 마태복음 23장 8절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자 여기서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 형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제자들 간에 어떤 계급이라든지 혹은 어떤 우월한 관계를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세 천주교회는 베드로를 수제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주교의 머리가 되는 교황이 등장한 이유도 교황이 수제자인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황에게 최고의 계급, 최고의 권력을 그에게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제자들 사이에 계급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만 봐도 누가 누구를 책망하냐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중에 제일 늦게 된 사람은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사실 바울이 마지막 사도입니다. 그런데 훨씬 먼저 사도가 된 베드로를 거의 막내급인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근거했을 때 사도들 사이에 어떤 계급도 없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시작 성경이 말하는 장로나 교회의 직분자들의 관계를 봐도요. 어떤 계급적인 관계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직분의 동등성과 고유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장로교회 제도의 원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는 성경에 근거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권위의 원천이시며 유일한 왕이시고 우리는 다 동등하다라는 이해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잘 운영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몇 사람들에게 직분을 위임해 주셨는데 그들이 목사, 장로, 집사라는 거예요. 주께서 맡기신 직무를 잘 이행할 때 그 직무에 대한 권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즉 성도들은 직분자가 그 직무를 잘 이행할 때 그 직무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장로교회 제도의 원리에서 이미 다룬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보면 권위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제일 꼭대기에 계시잖아요. 즉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교회의 여러 성도에게 직분을 각각 맡기시는데 거기에는 목사도 있고 여러 장로들과 집사들이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이 그들에게 각각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 사이에는 동등성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오직 주님이 권위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동등할 수밖에 없고 또 고유성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를테면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당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안건을 가지고 의논을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A를 주장했다고 보고요. 장로님은 B를 주장했다고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견 차이가 회의에서 발생했을 때 이 차이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가 한번 객관식으로 생각해 보면 먼저 1번은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A가 맞습니다. 그리고 2번은 성경과 신앙고백서를 보니까 A가 맞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장로교회다운 답을 내린 건 당연히 2번입니다. 즉 같은 A라는 답을 똑같이 내렸어도요, 그 답을 내리는 과정에서 2번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훨씬 더 장로교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자, 먼저 1번의 답은 그 답을 내린 근거가 지금 목사님께 있습니다. 즉 목사님이라는 직분 자체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A가 맞다 라는 말은 사실상 장로님이 말한 B보다 목사님이 말한 A가 맞다 라는 논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장로보다 목사의 말이 더 힘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결국 직분의 계급적 이해를 내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1번의 답을 내리는 회의는 이렇게 직분의 상하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왕이신 그리스도의 뜻까지 숙고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목사님이니까 맞아라는 식의 답은 예수님의 뜻까지 우리의 생각이 올라가도록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결론을 맺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류의 감독적 회의는 거의 천주교 회의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2번의 답, 성경과 신앙고백서를 보니까 A가 맞습니다 라고 해서 당회가 A라는 답을 내렸다면 이건 아주 장로교회적인 회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이게 맞아 라는 식의 직분 자체에 근거를 둔 답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과 그분의 뜻을 정리한 교리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이 당회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확인하는 회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회의를 할 수 있었다는 건 목사와 장로가 동등한 관계로 의논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실 동등성이 유지돼야 그리스도의 뜻을 확인하는 의논이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좀 말도 안 되긴 한데요. 예를 들어 예배당에 예수님의 동상을 놓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당회에서 의논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서 그냥 결론이 맺어졌어요. 그러면 이 회의는 설령 목사님께서 성경적인 답을 내리셨다고 해도 동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장로님들은 전혀 납득하지도 못했는데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 의해서 답이 내려졌기 때문이에요. 즉 그 회의에서 목사님은 그 답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장로님들은 그 답이 왜 주님의 뜻인지 모르는 채 회의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장로님들에게 이 회의는
주님의 뜻이 결정된 회의가 아니라 목사님의 뜻이 결정된 회의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장로교적 회의가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회가 동등한 관계 속에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왜 그게 안 되는지 성경과 신앙 고백서에 근거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하고요. 또 장로님들의 견해도 들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등한 발언권이 허용되는 분위기에서 성경과 교리에 근거한 논의와 토론이 이어지면서 우리 주님의 뜻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모든 회원이 왜 그게 주님의 뜻인지를 정확히 이해한 채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만장일치의 이상적인 회의를 계속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회의를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의가 좀 오래 걸려도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직분의 동등성에 근거한 장로교회의 회의라는 겁니다. 즉 이게 성경적 회의이고 우리에게 아주 이상적인 회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직분의 동등성에 대해서 개혁교회 질서들은 전부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개혁교회 질서의 제25조 유지되어야 하는 동등성을 보면은요, 집사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장로들 사이에서도 동등성은 그 직무의 의무들과 가능한 한 다른 문제들과 연관해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당회는 이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또 호주자유개혁교회 질서의 제80조 결론조항인 아무도 다른 일을 주관할 수 없다. 여기도 보면은요,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른 교회를 주관하지 않아야 하고 직분자도 다른 직분자를 주관하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뭐 도르트 교회 질서도 그렇고요. 그 외에 장로교 7위서에도 이런 직분의 동등성이 다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회 직분위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장로교회에서 유일한 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뜻만을 확인해야 하고 그분께서 하실 사역들을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이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직분자는 그리스도 앞에서 다 동등해야 하고 이 동등한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회의와 대화를 통해 계속 주님의 뜻을 서로 확인하고 또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회가 말하는 직분의 동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세상에 적용해 보면요, 먼저 가정에서는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부부는 근본적으로 서로 동등한 겁니다. 즉 장로교회의 직분자들이 동등하듯이 가정의 직분자인 부모도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을 섬기고요, 남편은 아내를 다스림으로 아내를 섬기는 거예요. 즉 장로교회의 직분처럼 근본은 동등하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순종과 다스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걸 가정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장로교인 부부는 가정에서 7위회를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회의가 계급적 관계로 이루어지는 회의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부가 회의를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남편이니까 무조건 내 말대로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교황이나 이렇게 하지 장로교회 직분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다 동등하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왜 나의 주장이 맞는지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즉 계급이 아니라 동등하기 때문에 서로를 납득시키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했을 때 사실 이 순종은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유교적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 장로교회의 회의는 이런 동등한 관계 속에서 오직 왕이신 주님의 뜻을 다 같이 함께 확인하고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계급상 높은 한 사람이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 속에서 다 함께 주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회가 추구하는 회의이고 또 직분 간의 관계이며 또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회의 회의는 한마디로 동등한 관계 속에서 철저한 기준에 근거한 회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교리와 교회법에 근거해서 동등하게 발언하며 주님의 뜻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회의를 계속 연습하면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의 가정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최고의 회의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 장로교회는 성경적 교회이고 또 성경적 교회는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직분의 동등성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뿐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도 이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는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